이것 보세요. 제가 아침에 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 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청개 녀석이 쫀득해요. 제가 보니까. 백봉은 안 쪘을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쪼았어요. 보이시죠? 살짝 쪼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알에서 또 작은 알로 바뀌었네요. 다시. 그래서 열 알 정도. 이게 지금 열 알째예요. 12일 동안 열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녀석이 나왔어요. 요 녀석. 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빵가루랑 그 다음에 엄마 이제 계란찜 해준 거 그거 엄마 아침 점심 저녁 계란찜 야채를 얹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양파라든가 뭐 그런 걸 먹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 먹어요. 물고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자석이더라고요. 자석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뛰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고 이렇게 주면은 엄청 잘 먹어요. 빵 제가 조금 가상자리 자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엄청들 잘 먹어요. 여기 제가 이제 찬물을 주고 있고요. 뭐 요즘에 모가라든가 뭐 이것저것 홍차라든가 뭐 찬물을 홍차를 좀 많이 주는 편이죠. 제가 홍차는 예전에 제가 장어를 키웠었어요. 장어 새끼를. 근데 한 두 마리 정도 어디서 얻어서 장어를 파시는 분이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얻어서 키웠었는데 한 20일을 잘 자랐죠. 제가 잘 키워서. 근데 홍차물을 제가 벌레가 없어지라 줬어요. 홍차가 이제 벌레를 없애거든요. 그랬더니 전멸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구워 먹진 않고 그냥 묻어줬죠. 근데 아무튼 홍차가 치아에도 좋고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벌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그래서 뭐 장어가 전멸을 했던 거죠. 그때 홍차물을 많이 줘서 원인은 한 20일 정도 이제 넘게 키웠었거든요. 잘 먹죠? 얘네는 교미를 하면 12일 정도 교미를 안 해도 유정란을 낳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네 마리 다 3초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딱 올라가서 엉덩이 딱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튼 수컷은 싸납습니다. 나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을 넣거나 하면 더 물릴 수 있고 암컷도 알을 품을 때는 싸납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을 꺼낼 때 내가 딱 한 번 물렸어요. 꺼낼 때. 그 전에 이제 제가 혼낼 때 그럴 때 좀 화가 나서 한 번 문 적 있는데 한 2, 3일이면 나아요. 한 이틀 정도 2, 3일이면 그냥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나름 집안에서. 뭐 아주 깨끗한지는 저 매일매일 청소도 해주고 매일 청소하셔야 돼요. 이 정도 크면. 병아리 때는 며칠에 한 번씩 해주셔도 되는데 한 3, 4일에 한 번씩. 이 정도 크면 매일 청소하셔야 돼요. 매일. 아무것도 없어 얘. 뭘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데 세상에. 예전에 제가 꼬꼬를 한번 키웠었는데 큰 닭이야. 얘 두 배 되는 닭이 낳은 알을 그저께 낳았어요. 글쎄. 오늘은 좀 작은 알을 낳고요. 나머지 녀석들까지 나오면 많이 낳겠네요. 아직까지 알을 깨먹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깨 소리가 나요. 맨 처음에 꼬꼬 꼬꼬대 꼬꼬 이렇게 이런 이상한 꼬꼬 꼬꼬 이런 소리를 내다. 꼬꼬대 꼬꼬는 수컷이 하는 거고요. 놀랐을 때. 그 다음에 그냥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꼬꼬 꼬꼬 하다가 나중에 이제 꼬꼬꼬꼬꼬 이런 소리를 내면은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한 거죠. 약간 낮은 소리를 내요. 그때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다 먹어요 얘네는. 다발을 약간 된장찌개에 있는 두부라든가 그런 거를 살짝 남으면은 그 물기를 빼서 주셔도 돼요. 아주 조금 한 두세 숟가락. 그래도 잘 먹어요. 모이값이 한 달에 5,000원도 채 안 드는 것 같아요. 얘네는 다섯 마리랑 세레마랑 그다음 까치랑 이렇게 일곱 마리죠. 7마리 주는데 5,000원이 채 안 들어요. 퓨리나 사료를 한 4달 정도 먹더라고요. 20kg를 사면 기본. 세네달 먹어요. 5,000원이 5,000원 정도 드나. 그 정도 들겠죠 아마.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 그런 거를 더 훨씬 좋아요. 훨씬 잘 먹어요. 교미하려고 하고 있네. 아이고 또 교미했어요. 또 교미하려고 했다 놓쳤어요. 올라왔다 놓쳤어요. 발톱을 제가 뒤집어 깎으셔야 돼요. 바로는 얘네를 못 잡고요.
등을 목을 딱 잡으셔서 뒤집어서 그 다음에 손톱깎이 있죠. 그걸로 아주 조금 많이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 혈관이 터져서 큰일 나고 아주 조금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랬을 때 프로폴리스 살짝 발라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아주 조금만 자르면 그럴 일이 없죠. 예. 아무튼 수시로 울기도 하고 요 녀석은 그 다음에 닭장 근처에 누가 오면은 물려요. 물려. 제가 보니까 물릴 수 있습니다. 모이줄 땐 좀 얌전한데 다 먹었죠? 다 먹었습니다. 거의.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먹고 있네요. 그렇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들을 만한 소리랍니다. 네. 청개도 이제 알을 조만간 낳을 거고, 나머지 두 마리도 이제 더 낳겠죠. 그러면 알이 네 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개인가요? 100개의 알을 그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은. 세레마까지 나면. 100개는 충분히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닭은 제가 키워본 결과 한 5, 6년 잘 낳아요, 알을. 여러분도 한 1, 2년, 2, 3년 후에는 못 난다 생각하시는데, 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꼬꼬 한 마리를 마당에 키웠을 때, 5, 6년을 잘 낳았어요. 그랬다가 마세 아줌마네 보내서 지금, 나이 들어서 많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5, 6년은 아주 잘 낳습니다. 네, 백봉을 키우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해요. 얘네들이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나름 암컷들은 엄청 순해요. 그리고 수컷도 좀 잘 키우시면 제가 놀아주질 않아서, 그럼 순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찬물을 주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먹었어, 얘들아. 거의. 그만 먹어. 꾹꾹꾹꾹꾹 다 먹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